너 네가 잘 부심지 않지? 너 보세요. 아니, 너. 아니, 너. 아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? 넌 뭐 했나? 아니 그만 좀 하십시오. 은배 씨 설명을 해보십시오. 은영아, 너 이런 무식한 짓이 없더니 멈춰. 1년 전 어머에게 일과성 뇌혈증 증세가 온 것 같다는 상황이 있어요. 어머을 발견한 사람도 만났고 김한구라는 사람도 만났어요. 어머이 쓰러진 채 6일 정도가 방치됐었어요. 그때 모습이 일과성 뇌혈증 증상이 온 것처럼 보였어요. 강 사장님이 상처받는 게 걱정됐어요. 얼마나 힘들까, 얼마나 고통스러울까. 그 상처 더 해주고 싶지 않아서 얘기 못한 게 있어요. 네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정확하게 생각하고 얘기해. 임정아 씨, 당신은 그럴 말을 자격 없어. 장아는 어머니 행적을 모두 알고 있었어요. 그런데도 말 안 한 거예요. 아니, 이 사람이 어머니의 행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? 저하고 같이 어머니를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던 사람인데요. 강 사장님 어머니는 버려졌어요. 그때 일과성 뇌혈증이 온 거라고 추측되고요.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, 홍련 씨? 어머니를 내다 버렸어요. 그 먼 충청도예요. 잡아가요. 야야, 너 봤어? 네가 봤냐고 임마. 너 왜 주둥이를 놀려? 어? 아니 정말. 너 그만 좀 하세요. 아유, 아유, 아유. 너. 아유. 홍련 씨 부탁한다. 사실이야. 당신이 내 어머니를 그 먼 시골에 갖다 버렸다는 게 사실이야. 아니에요. 아니라고. 모함이에요. 홍련이 때문에 어머니가 쓰러지시니까 자기 책임을 면하려고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운 거라고요. 왜 홍련이 말만 들어요? 내 말도 좀 들어봐요. 사실이 아니다. 사실 아니에요. 절대 아니에요. 좋아. 그렇다면 내가 직접 확인을 해보지. 하지만 홍련 씨 말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나오면, 그게 확인이 되면, 그땐 당신은 이 세상에 없는 거야. 알겠어? 정규야, 사람이 사람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걸까? 사람이 사람을 얼마나 미워할 수 있는 걸까? 주치의 선생님께서 보자십니다. 이 사단이 난 게 다
공장이 그년 때문이야? 그만합시다. 그만해요. 예? 상아야, 이제 그만하자. 어? 이게 사는 거니? 이게 바로 지옥이다. 지금이라도 강서방한테 가서 빌고 벌을 받아야 한다면 받자. 어, 상아야. 안 미쳤어? 그럼 애는 뭐가 돼? 그리고 일렉트로 시티는 어떻게 되고? 데미안 뭐, 그 애가 용서해 준대? 그 애가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날 빌고 용서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애가 날 정말 죽일 수도 있어. 아이고, 정말. 여사님이 자가호흡이 가능해지셨습니다. 정말 다행스러운 경우입니다. 한시름 돌린 겁니다. 그날 수술하지 않은 것이 결과적으로는 여사님에게 다행스러웠습니다. 큰 고비는 넘겼지만은 아직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으니 고력스럽습니다.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홍윤 씨께서 말씀하신 정황이나 그때 상황, 현재 상태를 두루 살펴본 결과 뇌졸중 중심의 치료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. 1년 전 어머니가 실종됐을 당시를 역추적한다. 최비서하고 보안팀장님 두 사람은 어머니 실종 당시 나와 함께 모든 과정을 함께 봤었죠. 그때 당시 내가 놓친 부분, 조금이라도 미심쩍인 부분이 있으면 뭐든지 말씀해 보십시오. 빠짐없이. 한 가지 예 말씀 못 드린 것이 있습니다. 예, 늘 마음에 걸렸던 부분인데요. 어르신의 방문틀 손잡이 깨에서 못자국을 봤었습니다. 보안팀장님이 먼저 발견하셨었죠. 못자국? 예. 방문 앞에 못자국이 있었습니다. 그럴 리가 없겠지만 혹시라도 가독이라도 했었다. 보안팀장도 봤습니까? 아니요. 전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. 못자국? 예, 사모님. 사장님께서 지금 바로 확인하러 가실 것 같습니다. 아휴, 정말 상상을 못할 일이다. 아무리 그렇다고 어떻게 자기 시어머니를 내다버리니? 하긴 장화가 시어머니 모실 때부터 조짐이 있긴 했어. 뻑하면 나한테 자기 시어머니 맡기고 자기는 나가 놀다가 강 사장 퇴근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고 그랬다니까. 근데 진짜 이상한 점이 뭔지 아니? 그날 시어머니 실종되던 그날 말이야. 분명히 오전에 시어머니가 첫 번째 실종이 됐었어. 근데 그건 나랑 장아가 분명히 찾아냈었거든. 그래서 난 안심을 했.